월가 베테랑 트로이 가예스키 FS 인베스트먼트 수석 전략가가 미국 증시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가예스키는 미국 증시가 하락 전환되기 전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증시가 향후 몇 분기 동안 최대 22%까지 급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트로이 가예스키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가장 강력한 증시 상승 랠리는 언제나 약세장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증시 상승 랠리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며 이번 랠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전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기업들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상승 랠리를 뒷받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증시가 아직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현재 미국 증시의 10%의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향후 증시 하락 가능성이 더 큰 만큼 투자자들이 이번 상승 랠리를 이용해 본격적인 차익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제르미 그랜썸 GMO 창업자와 마이크 윌슨 모간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도 기업 실적 리스크를 강조하며 증시 급락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르미 그랜썸은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경우 증시가 최대 50% 가까이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가예스키는 이번 약세장이 지난 2018년 코로나 팬데믹만큼 심각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향후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 투자자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것이라며 이번 약세장 랠리는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인사이트 홍성진이었습니다.